오, 뭐야? 아, 이게 돼? 엄청 궁금하지 않아요? 어떤 맛일지? 자, 빵도 사올 테니까 이제 만들어 볼까? 어디가? 아우, 팔 아파. 이야, 이것도 팔이 아픈데. 아, 요리사 해도 되겠는데? 통을 잡는 게 더 잘했겠지? 아이고, 아직 밑에가 다 안 익었나? 과연! 이야! 계란 후라이 먹을까? 보기만 해도 먹고 싶은 비주얼. 더 맛있게 만들어줄 크로와상도 함께 준비했지. 완전 구득!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용. 오늘도 들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수플레 계란 후라이에 크로아상을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먹어볼까요? 이거 꺼지기 전에 빨리 바늘을 접어야 되겠어. 자르는 소리 한번 들려드릴까요? 아니, 질감이 엄청 재밌네. 똥또똥또똥. 이걸 영상으로 봤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맛일까? 너무 놀랍게도 진짜 계란 후라이 맛이야. 그렇지, 뭐 계란이랑 소금이랑 뭐 설탕 조금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게. 아니 잠깐, 이거 그래서 맛있게 먹는 소스들이 있거든요. 먼저 벌꿀, 그리고 돈가스 소스, 시럽, 케이크 시럽, 케첩, 계란엔 케첩이지. 먹기 좋게 잘라서 먹을게요. 먼저 꿀! 돈가스 소스! 이 댓글로 진짜 돈가스 소스랑 먹으면 그렇게 환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꿀보단 낫다. 듬뿍 뿌려서 먹어볼까? 이제 케찹 찍어 먹는 거랑 맛이 비슷한 것 같아요. 콘치즈 크루아상! 맛있다! 콘치즈 맛이 딱 나면서 고소하면서 달달한 맛이 느껴지면서 할라피뇨! 살짝 매콤하면서 크로와상의 고소함과 바삭함이 같이 싹 어우러져서
맛있어요. 맛있네. 만족. 자. 괜찮아요. 케이크 시럽도 나쁘지 않아요. 꿀보다는 케이크 시럽이 나은 것 같아요. 옛 속담 중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보기만 좋을 수도 있다. 케첩! 우리의 구세주 케첩! 역시 계란 후라이 하면 케첩 아니겠습니까? 아 이게... 그러니까 이 가운데 머랭 친 거 있잖아요. 얘가 진짜 보기 좋은... 아이... 계란의 비릿한 맛을 좀 없애려고 아까 레몬 그거 좀 넣었잖아요? 그래도 비릿함이 싹 올라오는데 이 위에는 그냥 이제 직접적으로 구워져서 계란 후라이 맛이에요. 그 비릿한 향이 입안 가득 이렇게 퍼지게 하면서 별맛이 없어. 입안에서 식감은 약간 크림처럼 후물후물후물후물. 그래서 만약 할 거면 차라리 머랭을 치실 때 설탕을 좀 팍팍 넣어서 좀 달달하게 하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원래 계란이랑 크로와상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해봤는데 그나마 뭐가 제일 나았냐 하면은 돈가스 소스랑 케이크 시럽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돈가스 소스는 케찹맛 플러스 무언가가 더 가미돼 있잖아요. 케이크 시럽에도 또 향이 추가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계란의 비린맛을 많이 잡아줘요. 저는 아까 레몬즙을 한 3, 4방울씩 넣었는데 듬뿍듬뿍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비릿한 향이 좀 더 없어진다고 하네요. 뱅오 쇼콜라 뭐라고 읽지 이거? 아무튼 여기 크로아상을 많이 팔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홍차인데 맛있어요. 딸기 향이 나는 홍차가 있더라고요. 맛있습니다. 시럽 가자 시럽. 시럽은 싫어. 뭐라고? 또 이제 이거 보시고 와우! 분명히 따라해보시는 분 계실 거거든요. 이 레시피를 올리신 쿠킹하루님이 계란 하나로 만드는 레시피를 또 올리셨더라고요. 하나만 주세요. 알았죠? 얘는 그냥 전체적으로 아몬드 맛이 굉장히 강한 크로와상인데 이 안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얘는 애플잼 파이. 애플잼이 아니네. 그냥 사과 퓨레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잼이 아니라 퓨레가 들어가 있네. 맛있네. 그래, 그래도 준비해왔으니까 마무리를 한번 먹어보자. 크로와상과 수플레 계란 후라이. 원래 이 빵 위에 계란이 얹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얘는 계란 위에 빵이 올라가 있네요. 아, 시럽 뿌릴까?
아니, 먹어볼게요 일단. 그냥 먹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근데 시럽 뿌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야, 크루아상에 돈가스 소스 뿌려 먹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을 이유가 있네. 시럽 뿌려 드세요, 시럽. 토스트에 딸기잼에 요 수플레 계란 후라이. 비주얼은 되게 괜찮겠는데요? 또 네모난 팬에 하면 네모나게 될 거 아니에요, 모양이. 토스트 깔고 네모난 수플레 이렇게 깔고 그러면은 누구 주면은 도시락 뭐 이런 걸 주면 오, 이게 뭐야 도대체? 우와 하면서 이렇게 딱 먹으면 맛있네 이러면서 잘 먹겠죠? 해봐야지. 굳이 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와우, 잘 먹었다고 해야 되나? 호기심 해결! 잘 만들어봤습니다. 몰라. 아무튼 하나만 해드세요. 하나. 계란 하나짜리로, 알았죠? 아까 그 콘치즈 크루아상 진짜 맛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지나가다가 보시면은 꼭 사드세요. 이건 진짜 강추. 그리고 딸기맛 나는 홍차인데 이거 혹시 집에서도 내려 먹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인터넷으로 사드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만프레르 자흐랭 블루 밀크티입니다. 제가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홍차를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요. 맛있네요. 24개 들어있는 게 37,000원이네요. 아, 역시 비싼 게 맛있긴 하단 말이에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